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요. 투자시장 분위기, 암호화폐 분위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거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연저점을 달성하는 공포감이 만연한 시장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보자면요. 다우존스가 1% 넘는 하락세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도 0.6%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하락이 굉장히 컸는데요. 또 한 번 연저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국채 수익률은 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3%를 웃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큰 폭의 상승 보여줘서 3.9%를 웃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하락해서 1,600달러도 위태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암호화폐 시세들도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19,000달러 선 위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24시간 기준으로도 0.3% 상승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더리움 역시도 1,3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0.7%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다코인 역시도 0.4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역시도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1%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 시세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슈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오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미증시 급락,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되려 암호화폐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코인데스크가 26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1만 9천 달러를 회복하고 지금 현재는 1만 9천 달러를 웃돌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1% 상승한 1만 9천 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인데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데 반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의 피난처로 암호화폐 시장을 찾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연일 미증시와 커플링 관계를 가져오고 있었는데 오늘의 기점으로 그리고 어제 새벽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단단해져가는 과정이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세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이더리움 머지 후 중국 판매상들 몸살. 네, 암호화폐 채굴에 널리 사용되는 그래픽카드가 한때는 정말 가격을 웃도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가보다 3배까지나 폭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을 하면서 이 채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 디지털 자산들 그리고 이러한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 GPU라고 하는 암호화폐 채굴기에 사용되는 그래픽카드의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고급 GPU는 지난 3개월 동안 1,140달러에서 712달러로 37% 이상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채굴기 사용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래픽카드의 하락도 이끌어진다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로 보여지고요.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단순히 POS 전환뿐만 아니라 채굴 시장에도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하는 중국 판매상들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또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당초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그래픽카드의 가격은 이더리움의 작업증명 블록체인에서 채굴되는 복잡한 계산에 적합한 고유한 기능 때문에 더더욱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은 이러한 그래픽카드가 어찌 보면 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에 따라서 중국 판매상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까지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폴카닷 새로운 로드맵 공개. 네, 폴카닷이 24시간 기준으로 5%가량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폴카닷이 최근
네, 최신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폴카다 설립자 롭 하버마이어가 작성한 것으로 비동기식 백업 등이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해당 기능은요, 이후에 폴카다 메인 네트워크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TPS 용량이 10만에서 100만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폴카다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함께 자체적인 또 업그레이드, 새로운 로드맵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또 상승세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세 번째 이슈 마쳐보겠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인터폴 적색수배 권도영 대표 직접 트위터 기재. 네. 권도영 대표가 인터폴 적색수배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는 있었는데 아직 잡혔다라는 기사는 없고, 게다가 권도영 대표는 최근에 이 트위터까지도 기재를 했습니다. 밤사이에 기재를 한 건데요. 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직접 올린 트위터 기재 글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권도영 대표가 적색수배에 그런 들어갔다라고 했지만은 권 대표가 오히려 트위터를 통해서 이 숨기 위해 자신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커피도 잘 마시고 있고 산책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마트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권도영 대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들까지도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